코테이션 마이크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임에다 이렇게 코테이션 마이크를 쓰는 경우도. 그럴 경우에는 여기다가 우리가 얘를 참조할 때는 이렇게 앵글드 브라켓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네임 이렇게 적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오비제 네임 버드맨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그렇죠? 버맨 됐네요. 버드맨인데. 그렇습니다. 요것은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했었잖아요. 지워버리더라도 여전히 아닙니다. 이건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있었습니다. 네임 요럴 때는 요거 지울 수가 없다는 거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지울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지우더라도 age가 여전히 나타납니다. age를 한번 내볼까요? 요럴 때는 dot age가 되죠. 그러면은 30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그때는 이거 참조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age는 요 age와 같습니다. 그런데 quotation mark를 씌우게 되면은 더 이상 같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지워버리게 되면은 error가 뜬다는 거 그 점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애를 갖다 버리세요. 그죠? 마찬가지 이것도 펑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코테이션 마크를 쓰여가지고 오비제이 해서 여기다가 지우고 코테이션 그리트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면 보다시피 F랑이 나타나고 있고 그런 다음에 이것을 실행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인용 부호 안이 아니라 밖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실행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헬로 하고 나타나죠. 그죠? 어떻게 보면 약간 까다로운데 뭐 좀 또 알고 보면은 단순한 거니까 그냥 문자열로 취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자열 인용 부호가 들어가 있으면 그리고 문자열인 경우에는 그 오브젝트의 키를 우리가 밖에서 참조할 때는 이렇게 앵글드 브라켓 이걸 뭐라 그러나요? 한국말로 사각 가로라고 하나요? 하여튼 요 가로를 두고 그 속에다 넣는다는 거. 펑션의 경우에는 외부에서 이렇게 보내야 된다는 거. 그죠? 요 점만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약간 주의를 할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키 밸류를 키를 이렇게 문자열로 할 수도 있고 문자열이 없이 그냥 이렇게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차이점이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컨솔로그 했을 때 obj.name 하고 여기 name은 name이니까 버드맨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어디 있나요? 버드맨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인용 부호를 넣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일단 에러가 떠요. 그러니까 이거 문자 에러란 말입니다. 문자 에러니까 얘는 이 경우와 조금 전에 인용 부호가 없는 경우는 서로 다르단 말이죠. 얘는 여기 참조가 되지만은 인용 부호에 있어 버리면은 참조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는 이든 뭔가 이름을 줘야 됩니다. 주피터라고 줘야 되겠죠?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러면은 이제 obj.name 하면 주피터가 나타나죠. 그렇죠? 그리고 인용 부호가 없는 경우에도 obj.name 하면은 주피터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인용 부호가 없는 경우에 이렇게 요것을 네임 부분만 이렇게 브라켓으로 싸고 또 그다시 안에 인용 부호를 주더라도 주피터가 나타납니다. 그죠? 이건 지금 주피터가 인용 부호로 뚫려 있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은 성립하잖아요. 그 여기로 하는 것은 요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전히 주피터가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요것을 지워서 이렇게 단 노테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단 노테이션 하면 에러가 뜹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문자열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스트링 인용 부호가 없는 상태에서는 단 노테이션 요것을 단 노테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단 노테이션으로 또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앵글드 브라켓 형식으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볼 수도 있어요. 둘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인용부가 있는 경우에는 오직 이 형식으로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